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유, 멀로바치요. 그리고, 따글따글하죠? 아유, 여기, 모래요정인데요. 대표님이 그런 거잖아요. 아유, 여기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니, 이런 걸 어디서 구했대. 왜냐면, 똑같은 물건이어도 입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어머, 세상에, 군생이 보이네. 원래 군생 가격이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먼저 전화하시는 분, 군생 갑니다. 뭘로 6,000원. 어메, 세상에, 가격 좋아요? 아, 그런데 우리가 보통 10,000원, 12,000원, 뭐, 20,000원대도 봤거든요? 그거보다는 사이즈가 작고요. 일단은 포트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자, 하나, 둘, 셋, 짠, 요렇게. 포트 사이즈가 요 정도예요. 우리 빨간 포트 크기라고 하면 될것 같거든요. 어우, 그러나 다글다글, 예, 다글다글다글 합니다. 뭘로 해요, 6,000원? 자, 제가 여기 모래요정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예, 지하철 소리 나요?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 내려서, 예, 3번 출구로 오면 끝에까지 오시면 모래요정이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휙 돕니다. 예. 거기요, 알죠, 우리. 어우, 새로 고쳤대. 다 봤어. 또 봐야 돼? 아이씨, 처음 보시는 분이 하루에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이렇게 해드렸고. 자, 뭘로 구경했어요? 어우,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뭐가요? 어우, 진짜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데, 빨라요? 응, 안 빨라요. 자, 이거 갈게요. 라탐, 환영. 아우 세상에 입장이 이렇게 넓어도 돼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고 영상을 담다 보니 조금 숨이 찬 듯한 천천히 말해요. 아, 빨리 말해요. 외도 26,000원 군생 3만 원인데요. 자 지금 보는 어우 어머 세상에 내가 본것 중에 가장 입장이 어떻게요? 입장이 크다고 표현하나요? 아니면 두껍다고 표현하나요? 어머 얘는 약간 금처럼 보여요. 금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고 갈건 가야죠. 여기 약간 잠깐만요. 여기 저. 어머 세상에 내가 그 소리에 지갑이 아유 참네. 자 이렇게 해서 라탐 저기 외도 보셨어요? 가격이 얼마래요? 26,000원인데 아유 다남 좋아하는 뭐 있어요? 군생. 이게 3만 원 보여요? 군생 3만 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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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에 세상에 라탐 외도는 26,000원, 군생은 3만 원이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셀렉스 12,000원이야. 저도 하나 이만한 이보다 더 작았던 애기 그때 제가 훨씬 또 작았던 애기 아우 세상에 아우 진짜 이쁘죠. 얼마예요? 셀렉스 잠시만요. 젓가락을 넣고 어우 오늘 그 모래요정은요 그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시작은 조금 목에 왔나요, 가격이? 예. 조금 저렴한 아가들이 우리가 영상에 담을 때꼭 빼놓는 아가들을 중점적으로 영상을 담아드릴게. 구경만 하세요. 지갑은 없어도 됩니다. 셀렉스 12,000원 맞죠? 아유, 말도 좀 어쩌면 저렇게 이쁘게도 할까? 이뻐요, 미워요? 이뻐요? 어머, 여기 루돌프 감춰놨네. 얼만지 여쭤보세요. 예. 독일 샴페인도 이렇게 이쁜데 가격이 없으면 여쭤보시면 되고. 짠! 프랭크 크기가 다르죠? 예. 조금 커 보이는 아가는 3만 원이고, 어우, 네. 조금. 근데 프랭크는 불 자동차예요. 예. 하루가 다르게. 예. 제가 그, 모래요정 지나면 영상, 어제하고 비교하시면 진짜 다른. 예. 자, 파랑새. 5천 원이요? 입장이 조금 큰, 이렇게. 5천 원이 어딨대요? 네, 맞아요. 진짜 파랑새. 5,000원이 어딨어요? 늘 저희가 영상 담으면서, 예, 조금, 국민 가격, 국민이고, 그래서 빠뜨렸던 부분을 잠깐 짧게 갑니다. 눈 깜빡하면 안 되세요. 불행요. 6,000원인데요. 자, 하나, 둘, 셋, 점 갑니다. 입장 보세요. 이 정도로 입장, 그 다음에 목대. 그러면은 진짜 많이 먹었다는 거고요. 여기 혹시 저기, 모래요정은 이런 거예요. 묵은 아가들이 많고요. 다글다글한 아가들이 많습니다. 후레뉴 6,000원 가격 좋아요? 자, 어우, 자, 이렇게. 6,000원. 맞죠? 후레뉴. 완전 묵었어요. 어쩜 이런 색깔 나 처음 봤어요. 후레뉴인데. 아우, 참네. 네, 자, 그리고, 아리엘이요? 8,000원인데 요즘에 그, 아모르파티하고 비슷하죠? 근데, 아모르파티는 아니죠. 아리엘. 자, 그리고,
아르코 5,000원. 아우 이뻐요 이뻐요. 자, 그다음에 방울복랑금 4만 원. 아유, 네, 하나 둘셋짠 아까 보셨던 뭘로요? 이뻐서 한번 더 보고 가려고요. 얼마예요? 예, 6,000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아마빌레. 어머 세상에, 나 깜빡 잊어버릴 뻔해. 아마빌레하고 뭘로 하고 이렇게 표시. 잠깐만요, 제가 한 번만 더. 어유, 어디로 영상이 달라요. 색상이 다르죠? 아마빌레 10,000원인데요. 예, 어우 세상에, 엄청.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아마빌레하고 뭘로 보셨고, 부다템플 사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부다템플, 어머 진짜 탑 같으죠? 그랬더니 우리 남자 사장님이 여기, 부다템플이 얼마나 좋은데, 예쁜데요? 다 여기 중에 이뻐요? 예, 부다템플 3,000원 가격이요? 마음에 듭니다. 하나 둘셋 짠. 어머 세상에다, 이렇게 무구나가 처음 봤어요. 베이비 서프라이즈. 얼마큼 묵었어요? 자,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가격 얼마였어요? 3,000원이야? 어우, 세상에. 6,000원, 6,000원. 베이비 서프라이즈. 큰일 날 뻔했네. 어쩐지 많이 묵었더라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짠. 야요? 응. 어우, 꽃이 다 피었는데 희성 아닌가요? 가격도 없고, 이름도 없고. 여쭤보시면 되고. 파이브스타. 아, 편지처럼 생겼는데 이름이 다르죠? 파이브스타 가격이요? 12,000원. 아까 선스타 얼마라고 했는데, 야가 선스타. 선스타 얼마라고 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원종 애성 3,000원. 그 다음에, 플로렌스 6,000원. 정말 예뻐요. 여기요, 그냥 가볍게 구경하세요. 예, 모래요정에 오늘 가격 저렴한 거늘 빠뜨렸던 애기들을 영상에 담습니다. 나담. 예, 그리고, 오우 세상에, 마리아 철화 8,000원. 어머, 철화가 8,000원이에요? 이렇게 무궁화가가? 네. 핑크 스팟 16,000원. 자, 헤라 8,000원. 제가 헤라 군생활 그렇게 찾는데, 맞죠? 제거 캐럴 여기서 샀어요. 어우, 물만 들어봐요. 얼마나 이쁜지. 이제. 자, 그 다음에 디커버리 철화. 제거 디커버리 보셨어요? 전 철화 거저 얻었어요. 자구로 나왔으니까. 어머, 블랙핀. 여기는 모래요정이고요.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리면, 네, 원당역에서 내리면 끝에까지 쭉 오면 국화도 보시고, 예, 계절을 만끽하시면서 구경 삼아 오시고, 예, 그리고 다육이 구경하고 가세요. 자, 제가 조금 큰 대품을 조금만 더 영상에 담아드릴까요? 여기는 그 도매, 꽃도매 시장이에요. 꽃도매 시장은 뭐가 좋아요? 구독자님들. 다른 볼거리도 많고, 금방금방 상품이 바뀌어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은, 우리가 남대문에 가듯이 종류는 많고, 회전도 빠르고, 새로운 아가들이 많고, 가격은 저렴하고. 제가 조금만 이렇게 가려합니다. 자, 어디 봐요? 어머 세상에, 2만 원이야? 괜찮죠? 어머 세상에, 어디 봐, 2만 원. 그리고 페리도트요? 2만 원. 어우, 없으신 분 없죠? 있어요 아직도? 에케문스톤 8,000원. 어머 세상에, 예. 에케문스톤 8,000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그냥 진짜로 힐링만 하세요. 예, 지갑 없어도 됩니다. 자, 독일 샴페인 아까 그거 10,000원이네. 이게 독일 샴페인의 진짜의 참모습은요, 조금 더 지나면 이뻐집니다. 이 부분이 진보라색으로 변하거든요. 지금 약간 엷은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독일 샴페인. 자,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직파이어. 뒤태가 이쁜 아가. 뒤태 이쁜 아가 14,000원 맞습니다. 레몬트리 10,000원. 어머, 야, 참 이쁘네. 저는 맨 처음에 을려심인 줄 알았어요. 그냥 루비 텐트라고 하는데 6,000원이요? 어머, 세상에. 루비 텐트 6,000원. 네, 맞습니다. 루비 텐트 6,000원. 프리메라 8,000원. 에일린 10,000원. 자, 이거 깜짝 놀랐어요. 폴리린지 하나 3,000원. 어우, 세상에, 나 이거 탄판요? 몇 개예요? 4, 5, 20개. 어우, 제가 이거 진짜 한판 굳히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자, 그리고 플로리디티. 네, 8,000원. 어유, 훌륭합니다. 색깔이 얼마나 이쁘게 나겠어요? 불바다로 되면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거 많죠? 예. 샤몽. 10,000원. 그리고 라울 10,000원인데요. 목대가. 예, 목대가, 끝내줍니다. 목대가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런요니.
18,000원. 세상에. 자, 제가 여기 한 바퀴 살짝만 돌면, 라울 대품 제가 지금, 예, 맞아요. 그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라울 대품? 어우, 대따시큰 화분에다. 어우, 세상에. 나 이런 거. 4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혹시 배송 받으시면 조금 부러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하면 배송이 어려워요. 자, 라울은 4만 원입니다. 100봉. 100봉도 물들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어유 세상에, 초보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폴댄시스요? 진짜 이쁘죠? 예. 자, 여기는, 지하철 3호선 타고 오면, 원당역에서 내리면 3번 출구로 오면, 예, 그, 꽃 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끝에까지 오시면 모래요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제가 오늘 진짜 아침에 모닝커피 마시러 왔어요. 모닝커피 마시면서 어떡해요? 어머, 세상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볼수 있는 아가들을 영상에 담아드려요. 미국 원종에 보니 슈퍼클론, 클레오파트라. 어머, 세상에, 멋지죠? 아우, 한 포스 하네, 애기들이. 한 포스 합니다, 한 포스. 어우, 세상에, 한 포스 합니다. 어우, 조금 더 자세히는 제가, 정상, 예, 파인노즈 4만원. 에보니 다 사셨어요? 어우,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에보니 8,000원인데, 포스 괜찮은데요? 어머 세상에, 8,000원?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거를. 에보니는 그 입술이 약간 그 검붉은 빛으로 가잖아요. 8,000원 괜찮죠? 자, 얼만큼 있어요? 아직도 저쪽에 더 있어요. 어우, 세상에. 그리고 여기 오면 화분도 이쁜 게 진짜 많아요. 사장님이. 프랭크 슈퍼클로 16,000원? 어우, 자, 피가르. 괜찮지? 만 원? 어머, 세상에. 눈에 딱 뜨이네. 어머, 피가르가 만 원? 자, 요거, 궁전이요? 어우, 2만 원? 궁전이라고 하는, 또, 그, 신상품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래요. 어머, 신상도 구경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모래요정에서 보는 거고요. 자, 말이야, 금. 30만 원. 어우, 세상에. 구경, 구경하니까 비싼. 아유, 참, 그룹장님도 참, 다남다역도. 자, 그리고 여기 한 번만 더 뒤에 제가 영상을 담아드리면, 여기는 이렇게 모래요정에서 딱 들어오는 입구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화분들인데, 따로 영상을 담지 않지만, 아유, 주인장이 아주 그냥 그, 그렇지, 화분은 다그 주인의 그, 어떤 표현이냐면,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밥그릇이요? 어우, 세상에, 12,000원. 짠짠짠짠짠짠짠짠. 괜찮은데요? 구독자님들, 나 밥그릇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5개 정도만 사서 합식하면 어때요? 어우, 큰화분에다. 네, 그리고 칸 말이야. 어우, 참 이뻐요. 10,000원, 12,000원대는 제가 눈이 번쩍 뜨여요. 저도 그럽니다. 요즘에 가격대들이 워낙 있어서. 피델리오 16만원. 얘가 그때 프로젝트. 어우, 노지도 아닌데, 뭐. 노지도 아닌데. 자, 어우, 화분도 괜찮아요? 예, 여기 화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노랑 말이야. 여기서 샀습니다. 14,000원. 그리고 제가 눈도장 찍었는데 아직도, 예, 레드 말이야. 40만원. 예, 내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예, 눈도장 찍었어요.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시집 갔죠. 네, 마디바 여쭤보시면 되고. 에보니 2만원 또. 그리고 레이디스 초이스, 예, 5만원. 데메테르 26,000원.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노랑 말이야. 그리고 저희 그 모래요정에서 지금 현재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그, 제가 그냥 충청도 쪽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청량이라고 합니다. 친정. 그래서 그 친정에서 하우스에서, 뽑아온 저희 창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친정 어머님이 농사지는 고춧가루, 혹시 김장고춧가루 필요하시면 여기 그 모래요정 대표님의 엄마가 농사진 거. 예, 혹시 여쭤보시면, 구매 가능, 엄마가 농사진 건데, 그, 학교에 납품을 했었대요. 근데 지금 학교가 거의 다, 이렇게 안 돼서, 예, 우리가 같이 필요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농사진 건데 해주면 좋죠? 당연이고, 화이트 그린 밭에 세상에 내가 그때 없다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하우스에서 늘 공수를 해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안 해도 제가 속속들이 다. 지난번에 30도 이상이었나요? 30도 이상에 제가 분갈이 해보니까 한 몸이고 진짜 좋아요. 그리고 30도 이상에 6만 원인데 두개 하시면 10만 원에 준다고 해서 제가 냉큼, 예. 몇 개인지 몰라요. 세면 안 돼요. 구독자님들 숫자 세는 거 아니에요. 다육이 내가 몇개 있나 자꾸 저한테 댓글로 뭐라고 말해요? 다남님 덕분에 내가 다육이가 베란다에 몇개 있냐고. 아니, 그거 왜 쉬어요? 안 씁니다. 그냥 이쁜 거 사고, 보내는 거는 그냥 보내고. 또 이쁘면 또 사. 자, 어머 세상에, 이것도 가야 되는데 못 가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커피 마시러 왔다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우, 다남이 오늘 어디 갔을까 궁금해 하실까봐 영상을 담았어요. 말이 빨랐나요? 어우, 얘 진짜 이름이 뭔데요? 어머 세상에, 이쁘네. 자, 이렇게 해서 모래요정에서 영상을 구경했습니다.